이번 코너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? 바로 퀸즈 다이어트 메뉴인데요. 앞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가득 건강한 밥상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코너는요, 날씬하고 슬림하고 그러면서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만들기 귀찮고 어렵다고 멀리하셨던 약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가지고 다니면서 한 입에 쏙쏙 넣을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약식 활용해보세요. 그러면 재료부터 볼까요? 자, 이렇게 찹쌀은요,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주세요. 그리고 물을 좀 뺄게요. 오, 그냥 이 상태로 받쳐놓으시면 돼요. 그리고 대추요. 대추는요, 자, 어디 봅시다. 씨가 있나 없나. 씨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씨가 있는 대추는요, 이 상태로 돌려서 씨만 제거를 해주세요.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씨가 없을 수가 없겠죠. 제가 방금 전에 씨가 있나 없나 이러고 본 거는 없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. 너무 귀찮지 않아요? 하지만 씨를 넣어서 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돌돌돌돌 해서 씨를 제거를 해주세요. 속에 살이 없고 바짝 마른 건요, 안에 씨랑 이 껍질이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. 손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. 이 대추요, 껍질이 이렇게 자글자글 하잖아요. 잘 씻어주지 않으면 안에 먼지나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. 씻을 때는요, 이거 그냥 물에다가 씻으면 잘 안 씻기니까 칫솔 같은 거 이용해서 씻어주시면 좋겠죠. 자, 이렇게 몇 개 겹쳐주세요. 겹치시고 이렇게. 대추가 많이 들어가면요, 단맛이 나서 설탕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대추 양을 좀 늘려주고 설탕의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. 이렇게 대추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밤을 2등분 할게요. 밤이요,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2등분을 해서요, 물에다가 좀 불려주시면 좋고요. 그런데 사실 압력솥에다가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 밤이 수분을 먹으니까 굳이 그 과정 생략해주고 싶다? 그러면 생략하셔도 돼요. 밤을 담아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밤을 좀 불릴게요. 그리고 그동안에 약밥에 넣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우선 시나몬 파우더. 우리 약밥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바로 이 시나몬 파우더 때문에 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저는 비정제 설탕. 자, 그리고 꿀 넣을게요. 올리고당, 물엿, 조청,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. 어떤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는데요,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이유는 압력솥에 들어가서 익으면서 이게 끓잖아요. 설탕이 그때 다 녹거든요. 자, 여기에다가 물도 같이 넣어줄게요. 이게 양념을 다 섞고 나서 물을 넣잖아요. 이유가 있어요. 처음에 물부터 넣고 나머지 양념들을 넣으면 양념이 안 섞여요. 특히나 왜 파우더 종류로 된 거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양념이랑 다 섞어서 맨 마지막에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